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또 찬송과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함과 같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무엇을 만들었고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여 이 시간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스스로도 다짐하고 결심해도 그 순간뿐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 앞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주여,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뒤로 물러나 낙심에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심 잊어버리고 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한 날이 오니 부르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이오나 하나님, 세상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혼란스러운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박정희 권사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여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수험생들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우리 어제 장준우 어린이가 수술을 잘 마쳐서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이 미뤄지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어제 수술을 잘 마쳐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식사를 못하고 장이 제자리를 잡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이제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장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가슴 눈물이 확 쏟아지든지 얼마나 그 고생이 있겠어요. 부모는 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랬겠어요. 하여튼 잘 돼서 감사하고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불안해해요. 미래를 알고 싶고 또 앞날을 알고 싶어합니다. 어리석게도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뭐 또 예언기도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또 뭘까요? 앞날이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종종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궁금하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또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알면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알면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대로 순종하며 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가나안 땅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모르고 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땅은 어떤 것이고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니다. 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날의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지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래 학문이 요즘에 관심사입니다. 아니, 요즘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예. 네.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금 내가 그 말씀, 그 안대로 혹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든지 뭐라든지 뭐로를 통해서라도 미래를 알려주면 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 해결됐습니다. 다니엘이 속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기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꿈 해석 다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도 너의 하나님 참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으로 넘어오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요. 이 신상을 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래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뭐 그 당시만 그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격화 그런 정책을 펴지요. 종교를 이용한 신격화 정치 하지요. 단순히 그랬을까요? 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신상을 어떻게 세웠는지 굉장히 큽니다. 60규빗의 높이에다가 또 너비가 6규빗, 비율이 10대 1이에요.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왜냐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그 바벨론 평지에 거대한 건축물을 발견해냈는데 그 건축물의 높이가 약 7m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받침대일 것이다. 그런 건축물을 발견했어요. 학자 이름을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위에다가 세운 아마 그것까지 합해서 60규빗 약 30m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왕궁에 세운 게 아니고 지방의 어떤 평지에 세워야 아주 잘 보일 겁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근데 이 신상을 무엇으로 세운 재료가 뭐죠? 금 신상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이 뭐죠? 거대한 신상, 거대한 그 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쇠고 쇠와 흙이 섞여 있고 이게 꿈으로 꾼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거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어떤 세력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집니다. 금은 왕인데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합니다. 명확해요. 해석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졌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 믿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만 경배하자.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기대했는데 금으로 세워요. 모든 전체를 금으로 세워요. 꿈에서 금은 머리고 그래서 그것이 왕입니다. 왕은 모든 어떤 임금보다 뛰어난 왕입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는 모든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하게 금으로 만들어버리자. 머리가 금이 아니라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버리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머리? 나머지는 다른 거? 아니야. 모두를 금으로 만들어버려. 내가 완전히 지배할 거야. 내 나라는 영원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나? 반역하는 모습.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는 일에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어떤 일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 일에 집착해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같이 목사가 됐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래도 뭐 집안이 든든한 배경이 있었는지 그래도 좀 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볼 때. 아, 저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더라. 조금 힘들면 다른 일을 생각해서 다른 일을 해요.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을 찾고 또 어디 의지하고 뭐 그렇다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목회를 그냥 어떤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목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해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잡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낙성식 하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소리를 내는 악기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기록해서 이것도 한 번 기록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모두가 다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TV를 통해서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한다. 아마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제 은사이신 이연길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평양을 방문하면요, 북한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가는 곳이. 뭐 김일성 궁전인가 뭐 거기 가서 그 동상에게 절하는 곳. 그들만 있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세워놓고요, 뒤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을 뒤에다가 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절하게. 근데요, 자기도 이걸 이렇게 안 구부릴 수가 없을 만큼 그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근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시겠다고.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소리를 듣자 곧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그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여러 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듣자 곧 금신상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어떤 게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아마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막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래 내 나라는 영원하지 누가 무너뜨려 하나님이 무너뜨려 내가 그 꿈을 해석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내가 상은 주고 막 그랬지만 바벨탑 쌓은 것처럼 말이죠. 내가 세운 나라 영원하다. 자기만의 나라를 누가복음의 부자 비유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그 부자가 매일같이 자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말이죠. 그 왕포 같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기만의 왕국을 그 방법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집착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왕국. 자 그런데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죠. 참소하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저 사람들이 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왕이여 선포한 내용이 뭐죠? 이렇게 그럴 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지. 그렇지요? 잘하셨습니다. 왕이여 좋은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안 지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내용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얘기는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들은 계획적인 거예요. 악은요 이래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할 때 어떻게 뻣뻣하게 서 있었을까?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일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고문 견뎌내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 금년 성탄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내년 부활절이 되면 살아날 거야.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내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구출되겠지. 성탄절이 지나면 부활절 생각하고 부활절 지나면 성탄절 생각하고 성탄절이 또 지나면 내년 봄 부활절에는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실을 묵묵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끝까지 견뎌냈고 살아나왔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참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좋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임종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기록된 내용이랍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임종덕 씨, 육군사관학교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잡혔댔습니다. 온갖 고문 끝에 나중에 살아났고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통, 고난의 현장, 그 감옥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기에 나의 고난, 이 아픔,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래 견뎌라. 내가 꿈으로 미래 보여줄 테니까 견뎌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딴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 오늘도 맡겨주셨으니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앞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은 모르지만 미래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래요. 그것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가장 예배 잘 못 드릴 수 있어요. 이거저거 신경 쓰느라. 그러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 부르신 사명에 응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